状況を説明して。エヴァ前期出撃可能です。シンジ君たちの様子は自然体だ。でもどうする？心配だけどやるしかないわ。総員第一種戦闘配置エヴァンゲリオン発進。目標首都戦列。오프닝에서 보신 것처럼 제르엘에게 초호기가 공격당하고 각성한 초호기가 제르엘을 뜯어먹으면서 구석구가 터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친 초호기의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장면을 유일하게 가장 잘 표현한 제품이 바로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마츠무라 시노부의 초호기입니다. 20년 전 제품이지만 지금 봐도 이 퀄리티를 따라갈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컨셉을 귀엽게 상품화한 유일한 제품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메디콤 토이의 큐브릭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정말 구하기 힘들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리뷰를 하네요. 구판 제품답게 가이낙스의 이름이 써져 있고요. 제품의 박스 외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박스에 이렇게 데미지가 보이긴 합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정면에는 이렇게 미사토 피겨가 바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박스를 보시면 윗부분은 이렇게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위에는 제품을 조립하는 간단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고 기본 헤드와 폭주 헤드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전체 구성은 총 3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초기, 제리엘, 미사토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박스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디오라마의 구성을 볼 수 있는데 제리엘 팔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게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바로 제품부터 꺼내보죠. 위에는 투명 덮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포장물 뒷부분에 디오라마 세트랑 업체에 피드백할 수 있는 엽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베이스 3개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연결이 가능한 베이스라서 이렇게 하나의 베이스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뒷부분에는 배경지를 꽂을 수 있는데 초호기와 제리엘이 전투했던 그 배경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베이스에 이렇게 배경지를 꽂아서 전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장갑을 끼고 이 귀한 제품을 한번 열어보죠. 아, 역시나 엄청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제 제품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초호기는 사실 1탄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초호기의 1탄 제품과는 살짝 다릅니다. 일단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과 왼팔이 제르엘을 흡수한 뒤이기 때문에 갈색의 손으로 변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팔의 가동성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만 항상 그렇다시피 어깨 구속구 때문에 많이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뭐 움직인다 하더라도 크게 사용할 곳은 없더라고요. 반대쪽 팔은 이렇게 기존 초호기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발 부분은 이렇게 귀엽고 오동토동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은 제르엘에게 공격을 당해서 코어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등 부분은 패드 인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머리 뒤통수의 구속구가 완벽하게 다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머리 안쪽에 붕대가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실제로 전시할 때는 머리를 열고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정면입니다. 정면을 보시면 초록 색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보이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사실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 제품의 묘미는 헬멧 부품을 벗기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웃고 있는 붕대 초호기의 얼굴이 나옵니다. 약간 징그러운 듯 하면서도 웃고 있는 이빨들이 귀엽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제품에 직접적으로 인쇄된 건 아니고요. 약간 고퀄리티의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이긴 한데 외관이 코팅된 건 아니라서 수분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려져 있던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벗겨지는 이 헤드 있죠. 이 헤드만 봐도 퀄리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뿔이 살짝 휘어진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왼쪽으로 다시 밀어놔도 한 10분 지나면 다시 휘어지더라고요. 그냥 다시 꽂아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리엘입니다. 제리엘은 물론 TBA 버전의 제리엘이고요. 사도지만 이렇게 귀엽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머리가 생각보다 좀 위에 붙어 있는데 이게 살짝만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위에 있는지 이유는 좀 잘 모르겠네요. 입과 눈은 이렇게 생겼고 몸통을 보시면 옆구리 부분에 총 4군데 주황색 컬러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코어의 빨간색이 진하게 도색되어져 있고요. 다리 가동은 이렇게 가능하고 뒷부분도 한번 보죠. 뒷부분의 디테일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부분은 뭐니뭐니 해도 이 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팔은 이 정도로 가동이 가능한데 보시면 사이사이 팔에 얇은 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딱 봐도 이게 살짝살짝 접히게 가능할 것 같은데 박스 뒷부분에서 봤던 연출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좀 귀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리 저라도 이거를 참 쉽게 접기는 힘드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박스 아트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아깝네요. 네. 네, 제레일도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사토입니다. 약간 좀 미사토는 되게 건강한 느낌이 들죠. 사실 다른 제품들을 봐도 이렇게 좀 튼튼한 느낌이 잘 없는데 하필 미사토는 이 빨간 색깔의 재킷이 약간 좀 듬직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프린팅 되어져 있고요. 눈썹이나 눈은 다른 캐릭터보다 약간 더 성숙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켓은 이렇게 가슴 부분이 볼록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가운데는 납작하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옷에는 뭐 계급장과 시계, 그리고 목 부분에는 미사토의 트레이드 마크인 십자가 목걸이도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앞머리, 옆머리와 귀, 뒷머리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가동도 한번 봐야겠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이게 어깨 파츠가 없다 보니까 가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좀 재밌는 거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큐브릭이다 보니까 서로 공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고 갑자기 아까 뺐던 초기의 헬멧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꽂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마침 제가 신극장판 버전의 사도 큐브릭들을 다 갖고 있는데요. 구판 큐브릭, 심판 큐브릭, 제레를 각각 준비를 해봤습니다. 꺼낸 김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극장판 제품들은 큐브릭 특유의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사도를 그대로 SD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신극장판 제레엘은 특유의 그 벌레 같은 느낌과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몸통도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코어 부분이나 뭐 갈비뼈 이런 부분들도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신극장판 제리엘도 간단히 비교를 해봤고요. 확실히 좀 신극의 퀄리티가 좀 좋긴 한데요. 요거는 다음에 한번 몰아서 리뷰를 해볼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보셨던 배경 디오라마 있죠. 여기도 한번 꽂아볼까 하는데 배경 디오라마를 보시면 나무들의 거리감 표현을 굉장히 좀 잘 해놨고요. 베이스 가운데에는 돌기가 있습니다만 여기 꽂으면 오히려 좀 삐뚤어지기 때문에 돌기 없는 곳에 편하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마주보게 해놓고 이번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특별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업로드한 큐브릭 영상들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